삼성전자가 6년 만에 빅딜에 뛰어듭니다. 이 삼성전자는 영국의 ARM 홀딩스 인수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다음 달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날 것이라 언급하면서 이 삼성의 ARM 인수설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. 이 부회장에 접촉하려는 손 회장은 투자의 신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글로벌 인수합병 계열 거물로 현재 ARM의 지분 75%를 보유한 대주주입니다. 영국에 본사를 둔 ARM은 IT 기기의 반도체 설계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.